이야기 단계에서 고민했던 건 그런 질문이었어요. 마석도가 장치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있죠. 100만 가지 정도 있어요. 근데 이야기상에서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동력을 심어주지 않으면은 뒤로 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동력을 심어줄까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마석도와 관계가 깊은 왕호를 장첸이 어떻게 한다, 위해를 가한다. 이런 세팅이 가장 좋았었는데 야, 너 이쪽으로 가고 너 저쪽으로 가. 빨리 빨리 사사시입니다. 사사시 한 시간 사거리입니다. 아이 개새끼 어디 갔어?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첸이 야, 너희 이 사진을 왜 찍었어? 니들이 우리 잡는데 경찰한테 협조한 거야? 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이 결국은 이렇게 너희들 뭐야? 라는 뉘앙스로 다가가게 돼 있거든요. 이 사람은 보통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왜 이러십니까? 안 돼요. 이렇게 말을 던지게 되거든요.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겁을 먹으면 아무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냥 축석 부자한테.